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먹잖아요. 그럼 남자라고 해서 엉엉을 했다고 해서 다 얘기를 낳는 것이 아니에요. 씨가 말라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엉엉을 해갖고 거시기는 나와도 안에 씨가 없는 경우. 어떻게 나는 좋은 말을 철학으로 홀락해도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가 몰라. 씨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공갈씨야, 공갈씨. 그랬는데 세상에 대부 이쁜 30대 여자를 부인으로 얻은 거야.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얼마를 찾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세상에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거야. 세상에 엄청난 일이잖아. 그래갖고 이제 산부인과를 갔어요. 산부인과를 가갖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세상에 나는 이 나이가 많이 무거워갖고 씨가 없을 건데 제가 어떻게 우리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지 이건 대단한 일 아니냐고. 그러니까 의사가 네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있잖아요 어느 날 잘 들어보세요 어르신 그러면서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가는데 총을 갖고 딱 가야 되는데 잘 모르고 우산을 갖고 가버렸다는 거야. 우산을 갖고 갔는데 세상에 늑대가 나타난겨.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총을 못 갖고 우산을 갖고 왔잖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빵 쐈대요. 그냥 우산으로 빵 대고 쐈는데 총알도 안 나왔는데 세상에 늑대가 죽어버렸대요. 총알을 맞고 그 말을 헌겨.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니 의사 선생님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 다른 사람을 쌌겠지. 다른 사람이 총알도 없는데 총알을 어떻게 쏴.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어?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알아먹었다니까. 아주 시상해. 할아버지 씨가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겠어.